호주가 길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동물들이 길고양이에 의해 공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. 호주 환경부 장관은 길고양이들이 매일 밤 600만 마리, 매년 20억 마리가 넘는 파충류와 조류, 포유류의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토종 포식자와 먹이를 놓고 경쟁하며 질병을 옮기는 등 매년 약 16조 원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는데요.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공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애완 고양이 외출 통금 시간 규정, 중성화 요건, 가구당 고양이 수 제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길고양이에게 독성제를 뿌려 죽이는 도구를 도입하고 새로운 포획 기술을 개발해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